네, 이번엔 켈틱 크로스 배열법의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질문은 타로를 직업으로 하게 되면 전망이 어떨까? 네, 뭐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를 포함해서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 많이 하시죠. 그죠? 저희가 수업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매 시간마다 이런 이 질문을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처음엔 재미로 시작했다가 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이거 불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타로하는 사람이 많은데,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또 직업이 이게 정말 될까? 돈 수입은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그 질문을 이제 세 장, 네장 이렇게 간단하게 봐서는요. 사실은 그때 어떤 상황만 보여주다 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은 좀더 장수를 많이 뽑아서 하는 게 좋은데, 이 경우는 지금 켈틱 크로스로 뽑아서 이제 설명을 하나하나 드릴 텐데, 한 3년 정도 후에, 이 카드를 뽑은 3년 후쯤에 활동을 하게 된, 그런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보시면, 순서를 한번 볼게요. 이 카드가 1번이죠? 1번. 두 번째 카드를 옆으로 놓기도 하는데, 가로로 놓기도 해요. 2번이고요. 여기 3번이죠? 네. 다음 4번. 그 다음에 5번, 6번, 7, 8, 9번, 10번입니다. 10장을 뽑고 간혹 11장, 한 장을 더 뽑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장더 뽑는 경우에는 마스터가, 상담사가 뽑는 카드로 그 카드가 결론이 될 때가 있고 그 카드가 조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디부터 가능하다 그랬죠? 9번부터 가능해요. 그죠? 9번, 10번 미리 나오고, 뭐 어떨 때는 조금 빨리 8번에서 결론이 나오기도 하고, 더 빨리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상황에 따라서는. 자, 보면, 그렇다면, 자, 이제 이 10번을 여러분이 이거를 결론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이 지금 소드 4번이잖아요. 누워있죠, 이 사람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일을 못한다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그죠?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 아래 카드를 보면 연달아서 이두 카드가 좀 강력한 카드가, 뭔가 이것도 사회적인 활동하는 카드고 이것도 상담이나 교육하는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한다라는 게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마지막 카드에서 이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이 카드가 뭐예요? 바로 할수 없다. 즉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본인이 어떻게,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고, 뭔가 아마 이어서가 안 되나 봐요. 예를 들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공부하다가 공부가 끊겼다 다시 한다든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카드를 본 시점에서 이렇게 이어서 계속 한다면, 뭐, 세 달이고 네 달이고 집중적으로 해서 어때요? 타로를 어딘가 취업을 할수 있을 텐데, 이런 카드가 나온다는 건 공부가 중간에 한번 끊기거나, 그죠? 예, 쉬었다 다시 하거나, 그럴 수 있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1번, 현재, 1번은 뭐라 그랬죠? 이거는 지금 이 사람의 기대와 지금 이 사람의 욕구, 직전의 과거. 자, 2번은요, 보통 장애물. 그 다음에, 3, 4, 5는 뭐라 그랬어요? 과거. 예. 그래서 여기를 지나면서 이제 현재,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가는 5 또는 6에서, 그래서 이쪽으로 미래로 가는, 이렇게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번 카드는 펜타클 9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카드는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라는 카드인데 돈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이제 타로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를 직업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직업으로. 취미로 배우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계속 배우기만 하고 일안 하시고 취업 안 하는 분도 꽤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자기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냥 사이드로 배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 일에 약간 도움이 되는 게 그냥 고객들하고 좀 소통하기 위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번은 나는 이 사람은
제대로 직업적으로 해서 좀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는 욕심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는 이 1번 카드는 이전의 모습도 이러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막 사회초년생이라면 갑자기 이런 카드를 안 뽑습니다. 예전에 돈을 좀 그래도 나는 사회생활 하면서 벌어본 경험이 있다라는 걸이 카드에서 알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리고 9번이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다른 일이나 이런 거 했을 때에 9레벨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문성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갔었던 경험이 있다. 예. 또는 내가 가진 기술이나 나의 능력이 좀 있다. 이럴 때도 이게 나와요. 그래서 펜타클이 어떤 능력과 기술, 내가 갖고 있는 기술, 사회적으로 쓸수 있는 기술,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물이죠. 장애물. 이것은 장애물로 읽을 수도 있지만, 이 1번의 카드에 연결해서 읽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의 과거에 어땠어요? 그래도, 메이저의 힘 카드로 표현되고, 펜타클의 9번으로 표현된 걸 보면 꽤 능력 발휘를 했었던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되게 유능한 사람도 되잖아요. 또는 이것을 장애물로 본다면 현재 어떻다는 좀 힘겹네요. 힘겹다. 힘겹다. 자, 말씀드렸죠? 이 카드가 사자를 계속 사자한테 물리지 않고 저렇게 힘의 관계를 잘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여성은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맹수이기 때문에, 사자가 맹수이기 때문에 어때요?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서 굉장히 힘겹게 버티고 있을 때이 카드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의외로 이 카드 뽑았을 때 사람들 다 힘겨워요. 예. 근근히 어렵게 정신력으로, 의지력으로 버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카드입니다. 예. 그래서 장애물은, 아, 지금 상황적으로 굉장히 어렵구나. 그죠? 내가 인내하는 것, 인내를 갖고 견디는 것, 의지를 갖고 견디는 것이 매우 어렵다. 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세븐 소드 나왔죠? 자, 요것이 이제 직전의 과거, 현재 또는 직전의 과거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요 카드도 여기부터 과거에 이랬다라고 볼수 있지만, 딱 카드의 성격상, 여러분. 카드의 성격상 이게 어때요? 공부할 때이 카드 나오면 어떤 건지 아세요? 굉장히 마음이 급해요. 막 빨리 훔치듯이 빨리, 그죠? 노하우를 빨리 배워서 어떻게 하고 싶어? 빨리 써먹고 싶어. 다른 사람 거를 다른 사람 잘하는 사람 걸 보면, 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하지? 어떤 그거를 빨리 훔치고 싶은 욕심, 과한 욕심, 마음이 급한 거죠. 그래서 자, 4번. 여사제 카드 나왔어요. 네. 이 카드는 공부에 있어서, 공부, 학문, 연구, 탐구에 있어서는 어떤 카드예요? 되게 좋은 카드예요. 그쵸? 상당히, 그러니까 공부의 자세나 이런 것들이 좋은. 네. 또는 과거 카드니까 이미 나는 과거에 어떻다? 공부가 좀 어느 정도 된 것이 있다. 예, 여사제니까요. 여사제는 이미 공부한 거 있잖아요. 그쵸? 또 뭐랄까, 그 학력 수준이 높죠. 여사제. 예. 사실 이 카드 배열은 제가 뽑았던 배열이에요. 공부할 때.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학위도 있었고, 그때 이미 뭐 박사 과정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미 배운 것이 나는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어때요? 자부심,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5번 나오죠? 네, 5번. 이 5번 카드는 뭔가 누군가와 신경전이나 약간, 그죠? 신경전이나 살짝 스트레스 받는, 누구 때문에, 예,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모습이 있음을 볼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떨 것이다? 약간, 예, 의견이 안 맞거나 스트레스 받는 것이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제가 좀그 공부를 굉장히 다양하게 했고, 여러 사람을 또 선생님으로 모시고 했는데, 그때에 조금, 예, 좀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스트레스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카드가 나오죠. 자, 미래로 가는 관문에서 뭐가 나왔어요? 데스가 나왔어요.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여기서 이 카드를, 6번 카드를 여러분. 이것은 뭔가 이제 이 카드, 지금 질문이 뭐예요? 카드를 직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는 데 있어서 어떻다는 걸까요? 무엇인가 하나는 끝날 것이다 라는 거죠. 뭐가 끝나냐? 이전에. 예.
이전에 했던 일이 제가 완전히 100% 단절이 됐어요. 이게 서서히 서서히 일이 줄어들다가 몇 달에 한번 있다가 6개월에 한번 있다가 1년에 한번 있다가 아예 다 끝나는 상황이 딱 되면서 그 타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운명적으로 펼쳐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할 수밖에 없어서 저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투잡으로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사회생활 기존에 하던 일이 완벽히 끝났고 다시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다 끝나고 예,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어때요?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데스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뭐라 그랬죠? 기존에 어떤 했던 거는 완전히 이거에서 전혀 다른 쪽의 세계로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니까 전혀 다른 대상과 다른 내용으로 일을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전혀 다르죠. 저 예전에 하는 거 물론 이런 일이었어요. 교육. 계속. 교육 강의였지만 내용이 너무 달라요. 대상은 180도 달라졌죠. 그전에 만났던 대상들은 전혀 만나지 않게 됐어요, 이후에. 그래서 생활이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 자, 미래에 봅시다. 이게 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희망하는 사항이죠. 이 카드 자체가 희망 카드니까, 이걸 가지고 어때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예, 기대와 희망이 있네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즐겁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좀 컵이 나오면 어때요? 일적으로 나랑 좀 맞는 일. 내가 너무 하기 싫지만 억지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내 적성과 잘 맞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다음 8번은 뭐예요? 자, 일을 하게 되겠네요. 일을 하는데 어떤 걸까? 이게 누군가의 도움으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또는 처음 시작할 때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도움들 많이 받았고요. 특히 이거는 어떤 조직을 나타내잖아요. 예, 조직. 그죠? 연합. 뭐 조직. 응? 그런데 여기에도 또 뭔가 도움을 주고받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 뭐예요, 여러분? 원조나, 뭐죠? 지원. 지원. 도움받는 카드죠. 그죠? 선배가 돕거나, 누가 돕거나. 또한, 다르게 얘기하면 교환 카드는 강사나 교수나 가르치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면 타로를 통해서 교육 쪽을 더 하게 될 거라고 딱 보여지네요. 그죠? 여러분? 이 사람은? 그죠? 이 질문자는 어때요? 상담보다. 응? 상담보다 뭐가? 아, 뭔가 강의하고 가르치겠구나. 네. 근데 어떻게 해서? 어떤 단체나 조직과 연결해서. 단체나 조직과 연결해서 강의하겠구나. 그죠?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약간 공적인 어떤 그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을 나타내, 공적인 기관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격증. 어떤 학교. 이런 데도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준비를 하면서, 어느 정도 현장에서 실습을 하고 직업, 이제 제가 취업도 당연히 했었죠. 그러다가, 제가 친구가 이런 그 협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단법인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격증 과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민간 자격증 신청을 해서 그 친구의 도움으로 자격증 과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강의를 하고 뭐 학교 강의도 가고. 예. 그러나 마지막 카드 이렇게 나왔잖아요. 칼이 세개 있죠. 이게 네개 있죠. 이게 나오면요. 요 숫자만큼 3, 4년. 물론 딱 떨어지게 이렇게는 아니고 만 2년도 될수 있지만 대체로 적어도 3, 4년이 후에 그동안 어때요? 힘든 시기를 거쳐야 될 것이다. 기다려야 된다라는 카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이다? 결론은 이거예요. 이 배열에서의 결론은 이두 장입니다. 마지막에 요거. 이거는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이 아니라,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지체되는 시간이. 그러니까 바로 이 질문한 시점에서 바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카드를 뽑은 시점에서 한 3년째쯤인가 그때에 이제 활동을 외부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상담도 하고 수업을 할수 있었던 네, 그런 배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배열에서 중요한 거는 이 결론 카드가 어느 카드냐, 그죠? 그거 보는 게 중요하죠, 그죠? 이 카드가 결론이 아니라는 거를 네. 이게 결론에 해당하는 카드가 이렇게 명백해 나오면요, 그 다음 카드는 그 다른 스토리, 다른 어떤 이야기를 부연 설명하거나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 다만 마지막 카드에서 이렇게 가로막는 카드가 나오면 어때요?
이것이 예, 바로 될수 없는 어떤 그걸 나타내는 거죠. 만약 이 카드의 배열이 여러분 결론이 이렇게 끝났다. 그러면 질문할 시점에서 머지않아서 바로 이렇게 가죠. 머지않아서 어떻게 해요? 바로 교육하고 바로 수업하고 6개월이라든지 1년 이내에 할 수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한 3년 후에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만 좀이 포인트는 그거죠.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